액션이 절묘하게 조합된 온라인 게임. 게임을 말한다에서 느끼는 킬라이드의 독특한 매력. 김 씨가 전해주시는 게임을 말한답니다. 함께 보시죠. 롤플레잉과 시뮬레이션이 절묘하게 조합된 독특한 온라인 게임 킬라이드. 게이머는 벤설론과 지구를 구원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고의 게임성을 자랑하는 온라인 게임 킬라이드. 온라인 게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임은 아니죠. 죽음마저도 뛰어넘는다는 의미의 킬라이드. 자, 그러면 지금부터 킬라이드만의 독특함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킬라이드에는 또 하나의 게임 세계 시뮬레이션 모드인 콜로니가 있습니다. 게이머는 온라인 게임 최초로 시도되는 콜로니 안에서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며 콜로니를 운영하게 됩니다. 사계절과 밤과 낮, 그리고 기후의 변화까지 다양한 자연 환경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2D로 펼쳐지는 RPG의 재미와 3D로 진행되는 건설 시뮬레이션의 재미가 공존하는 킬라이드. 2D와 3D의 완벽한 결합이 빚어낸 화려한 그래픽으로 독창성 있고 개성 넘치는 재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킬라이드는 게이머의 마음을 읽는 게임입니다. 왜냐고요? 게이머가 직접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창의력이 뛰어난 게이머에게 안성맞춤 적극 추천합니다. 킬라이드에는 게이머들이 직접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이템 업그레이드는 1차, 2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차에서는 3단계에 걸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유의 아이템을 만들게 됩니다. 2차에서는 6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원하는 큐브를 조합하며 아이템의 전체적인 능력치를 향상시키게 되는데요. 조합형이라 아이템의 종류와 수는 상상을 초월하죠. 해봐야 안다. 백문이 불여 일견. 다운투 게임 속으로. 게이머는 킬라이드에서 절대 군주가 된다. 하지만 아무나 군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킬라이드에서 군주가 되는 묘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킬라이드엔 세 가지 직업이 남녀별로 존재하는데요. 모든 캐릭터는 여섯 가지의 특성을 3단계에 걸쳐 올릴 수 있습니다. 직접 공격을 주도하는 전사의 경우 힘과 민첩, 마법을 사용하는 에스퍼는 지혜와 집중력에, 방어와 치료를 담당하는 사제는 은골과 축복에 주력해 올리는 것이 캐릭터의 육성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테마로 펼쳐지는 맵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 바로 레벨업의 기본인데요. 최고 6명까지 가능한 파티를 맺는 것도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레벨업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킬라이드에는 데스매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데스매치 포인트를 걸고 1대1 혹은 그룹 대 그룹으로 데스매치를 벌이게 되는데 다른 게이머들과의 합의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PK와는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퀘스트가 존재하는 킬라이드에서 10레벨 이전의 게이머들은 먼저 초보자 퀘스트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각각 레벨이 10포인트씩 상승할 때마다 시나리오 퀘스트를 수행해야 하는데 탄탄한 시나리오에 따라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레벨이 30이 되면 콜로니 퀘스트로 시뮬레이션의 재미에 푹 빠질 수 있죠. 그리고 레벨이 99가 되면 승급 퀘스트를 완수하여 직업별로 각기 다른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게임의 자부심을 이 게임에 담았다. 킬라이드.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게임 요소를 선사하는 킬라이드만의 세계. 여러분, 직접 경험해보세요. 짜릿짜릿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다. 롤플레잉 게임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묘미가 한판 대결을 펼치는 킬라이드. 이제 킬라이드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지만 참 독특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온라인 게임 안에 건설 시뮬레이션이나 경영 시뮬레이션 네, 그 게임 요소가 같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킬라이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캐피탈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심시티의 맛을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게임은요 고대 문명의 유적이나 또 수수께끼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몬스터들도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 몬스터들을 다양한 몬스터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몬스터를 꼽아 보자면은
이 시파스라는 발음에 좀 주의해야 되죠. 예. 시파스라는 그 벌가 주둥이 있는데 혼자서 다닐 때는 뭐 별거 아니지만은 역시 무리를 지어 행동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 또 걸리면은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중고 레벨형 몬스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해거드라고 하는 몬스터가 있거든요. 이 몬스터는 사람만 보면 무조건 머리를 들이받기 때문에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보크라는 그 몬스터도 있는데 이 몬스터는 기본 몬스터인 슬러그보다 잡으면 700배가 넘는 경험치를 줘요. 엄청난 몬스터인데 그만큼 상당히 강하거든요. 특히 눈이 뭐 수천, 수만 개가 달렸어요. 잠자리처럼 그런 겹눈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야가 270도여서 게이머의 접근조차 불허합니다. 와,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몬스터, 이 토버크입니다. 아, 시야가 270도 정도 되면 정말 좋겠어요. 왜요? 그래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윤재진 씨가 뒤에 있으면, 예. 현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도. 네. 여기 지나가면, 영준아! 야, 너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다, 야! 손에도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 게임은 7월 달에 대대적인 패치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 중에서 역시 또 제일 기대되는 게 경기장을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1대6부터 6대6까지 경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40명에서 50명까지 또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큰 기대가 되네요.